5번. 목적적합성 맞는 게 뭐냐? 목예피적이죠.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목예피적. 적인데 중이 들어가잖아. 중립성이 아니라 적시성이다. 두 번째.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정보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지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 기본 시간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무제표는 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다 과거 사건 요약한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만약 100억 있대, 전기는 뭐 50억이고 전전기는 30억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영업이익 점점 느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비록 재무제표는 과거 사건을 요약한 것에 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가치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꼭 예상치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과거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치 요약한 것만으로도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의 문장 자체는 이제 반드시 예측치여야 된다라는 문장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적시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목적 적합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결여되는 것이죠. 목예피적,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중에 적시성이 있는데, 그럼 적시성이 결여되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4번은 맞는 겁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목예피적 할 때, 하여튼 예측가치는 미래 개념, 피드백가치는 과거 개념이다라고 했었죠. 과거를 확인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가 피드백가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가 예측가치다. 서로 관련돼 있다라고 배웠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영업이익 갖고 또 따져보자.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 과거 사건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피드백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회사가 전기에, 야, 우리는 목표 영업이익이 100억이야. 근데 실제로 연도 말에 봤더니 이익이 120억이 됐네. 그럼 이런 게 뭐예요? 피드백 가치가 되는 거지. 과거를 확인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가치. 동시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추세치, 몇 년치 추세치를 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도 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측 가치랑 피드백 가치가 서로 맞물려 있다.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맞는 것이죠. 5번은 제가 왜 바꿨습니까? 안 바꾸면 5번도 답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바꿨죠. 수익이나 비용의 비정상적 항목의 구분 표시는 예측가치를 향상시킨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바꾼 거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오타다라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예측가치를 저해한다 하면 틀린 것이고, 향상시킨다 또는 뭐 제고한다 하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친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니까.